학생. 야, 너도 학생이야? 미치겠다 정말. 저기요. 아, 뭐 이 학생이야. 학비 알려주면 징계 먹고 벌 받으면 그만이에요. 근데 사장님. 아니, 어이 사장. 당신은 미성년자 고용한 거 알려지면 영업 정지 먹을 텐데. 아, 뭐 81만 4,400원 아끼려다가 크게 잃어보시던지요, 어디. 사장님. 이제 보니까 선생이 틀려먹었구만. 애미 애비가 없으면 선생이라도 잘 가르쳤어야지. 애미 애비 없는 게 뭐. 왜? 야, 부모 없이 혼자 열심히 사는 학생 돈 뜯어먹고 쪽팔리지도 않냐? 어른이 돼서 장하다 도와주지 못할 명장 노동착취를 해? 너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지? 너나 부모님 욕먹이지 마세요, 이 아저씨야.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, 이씨. 난 말이야, 너처럼 남 못 가진 거 비웃으면서 우월감 느끼는 새끼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. 그거 네가 진짜 못난 놈인 거야, 알아? 이게 미쳤나? 뭐, 너 체육 선생이냐? 어?